안녕하세요. 이번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에 편입한 조재현입니다. 사실 제가 국어가 굉장히 약점인데, 수식원, 정식원, 국어의 비중이 상당히 커서 고민이던 와중 편입이라는 제도는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민도 없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어의 경우 어린 시절 유학 경험도 있고 제가 워낙 영어 원서를 읽는 걸 즐겨 하다 보니 영어는 자신이 있었지만 수학의 경우 자연계 학생이었음에도 제가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는 어휘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어휘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어휘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 논리, 독해 영역에서도 어휘를 몰라서 이제 틀리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휘의 경우 저는 우선적으로 어근, 접사 등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단어에 붙었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학습하여 보다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고, 또한 간략히 학습 팁을 드리자면, 자기 전, 1시간 전부터 이제 침대 머리맡에 포스트잇을 붙여두며, 단어 뜻과 어휘 그 자체를 적어두며, 이제 어휘가 충분히 공부가 될 때까지 공부하고 붙였다 뗐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사실 수학의 경우 제가 공부한 교재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사실 양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대한 양의 편입 수학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같은 유형 그리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면접의 경우 필기고사보다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모든 준비생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학원 선생님, 교수님께서 이제 전년도 합격자분을 연결시켜 주셔서 관련 질문이나 모의 면접을 진행할 수 있어서 보다 더 수월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명 편입에 그 모의고사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갈 최상위권 대학부터 마지노선 대학까지 라인을 정해두고 그 사이사이 TO 그리고 전공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소 진부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학교별 모의고사를 정말 세세하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로 문제 출제 스타일이나 유형, 심지어 범위까지 너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단지 문제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문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서 영역별로 어떤 순서로 풀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 시험장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함을 꼽고 싶습니다. 10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영어, 수학만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계속 반복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계속 보게 되는 성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보다는 자신이 모르는 약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직 정해놓은 꿈은 없습니다만 힘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온 만큼 후회 없이 내 학기 다니며 성균관대에서 제 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준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합격 소식과 더불어 주변의 많은 친구들도 편입을 준비한다는데 그 친구들 역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 편입 화이팅!